1번 How about 뭐만 거 어때요 드세요? 자, The new French restaurant 새로운 그 French restaurant 어떠니? Across the street 어디? 길? 길 사이는 아니고 across 건너에 있는 저쪽 건너편에 있는 뭐지? I've heard about it 아마 발음이 이럴 겁니다 I've heard about it 다 이럴 거예요 요 V는 have의 줄임말이고 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뜻인데 줄인 I've는 거의 물리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I를 들립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I've heard about it Have you been to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Have you been to that place 이 뜻이 뭐지? Have been to가 뜻이 뭐죠? 차이를 좀 알아두자 Have been to하고 Have gone to는 달라요 두 개 만약에 이렇게 스크립트로 주어지면 Have gone to는 틀린 거야 Have been to는 뭐다? 있어 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돼요 Have gone to는 뭐니 이건?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버렸다 이런 뜻이야 가버렸다 그 남학생들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래방 가면 졸라 높이 올라간 노래 있잖아 방송 중에 이거 부르면 왕 대빵 아 레이디 아 이게 있잖아 팝송 She's gone 그치? She's gone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She is gone이 아니라 She has gone의 줄임말입니다 그녀가 가버렸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건 좀 다릅니다 중딩 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Yeah, the food was really great 가본 적 있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가본 적 있어 음식이 정말 맛있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강조한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How about having to 이런 걸 잘 기억하면서 스크립트를 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안 보고 한번 들어보자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발음을 Tina,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lunch? Well, how about the new French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Oh, I've heard about it. Have you been to that place? Have you been to? I've heard about it. 물리적으로 거의 안 들리죠? Have you been to?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자. 자, 2번은 볼게요. Hi, Mike. Mike, 안녕. I got, 나 티켓 두 개 얻었는데 for the art exhibition. Art exhibition. 발음 좀 어려워, 그죠? 뜻이 뭡니까? Art exhibition. 뜻이 뭐죠? 뭐지? 미술 전시회, 미술 박람회 정도로 보시면 exhibition 이런 게 전시회라는 뜻이에요. 미술 전시회 티켓 두 장 얻었어. 발음 따라해 볼까? 해보세요. 자, 따라해 봐봐. Art exhibition. 따라해 봐. 시작. Art exhibition. 예술 미술 전시회. 이번 주 토요일 날이에요. You must be excited. 너 흥분을 느끼고 있으면 틀림없구나. Excited. You really like painting. 너 그림 정말 좋아하잖아. Yeah, let's go together and learn more about painting. 사자 그랬더니 남자가 sure. I'd love to. I 요 D는 뭐의 줄임말이겠니 이건? Would의 줄임말. 요 like랑 똑같은데 더 강조한 거예요. Would like랑 똑같습니다. 근데 표현이 더 강해. 너무나 너랑 가고 싶어. 너랑 하는 거 너무나 좋아 이런 뜻이에요. 별다른 건 없네. Art exhibition 발음 정도는 좀 챙겨보시고. 자 2번 한번 들어볼게요. Hey Mike, I got two tickets for the art exhibition this Saturday. Oh, you must be excited. You really like paintings. Yeah, let's go together and learn more about paintings. Art exhibition 완전히 다 이어붙는 거지? Art exhibition 발음 좀 어렵죠? 아마 이거 듣기 들었을 때 잘 안 들었을 거야 발음 자체를 exhibition이라는 단어 모르기 때문에 Art exhibition 아예 다 이어버린다 발음 주의하시고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Good morning, welcome to Sunshine Zoo 했고 저는 Mr. John, 이름이 존슨이에요 누구냐면 Head는 이제 뭐 책임자 우두머리 정도로 보시면 돼요 Zookeeper 여러분 얘 발음 어떻게 해요? 이거 발음 앞으로 봐요 이거 어? 뭐라고? 이 발음이 옛날에 저는 지금은 영어 그렇게 안 가르치지 학교에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발음 모르니? Z라고 이거 못 들어봤니 이런 거 Z란 말? 어? Z란 말 못 들어봤니? 한 번도 안 들어봤니? 제가 어릴 때마다 이거를 학교나 학원에서도 이거를 Z라고 막 발음을 했어서 근데 영어를 다 하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원래 발음 뭐니 이거? 원래 발음 따라보세요 Z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발음하면 Z 해보세요 Z 우리나라 지하고는 달라 어떻게 해야 돼 발음을 이거? 앞니빨이 떨려야 돼 진동이 와야 돼 그럼 제대로 발음한 거야 해봐봐 Z 앞니빨 떨리니? 진동이 안 오면 발음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 영어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동물원 발음하려면 다 뭐라 그래요? 유. 제가 이거 존나 보고 얘기 내는지 이게 이제. 아, 좀 꼴등하기 싫어. 씨. 동물원 그러면 쌤 알아요? 유. 저도 꼴등하기 싫어. 아. 이질 내면 안 돼요. 이 앞니빨이 떨려야 돼. 해볼까? 따라해봐. 즈. 즈. 이게 즈 발음은 앞니빨이 떨려야 정상적인 발음이에요. 그래서 즈라고 제대로 발음해야 되고, 즈키퍼 동물원을 보호하는 사람, 동물원 사육사가 돼. 즈키퍼. 이 단어도 아마 안 들렸을 겁니다. 동물원 전 책임자고요. Working hard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insure 뜻이 뭐죠? Insure 뭐지? 확실히 하다, 보장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과 동물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Before the tour. Before라고 우리 발음하는데 약간 어 발음이 조금 들긴 해요. Before 이렇게 발음해요. Before the tour. 자, 그 동물원 여행하기 전에 We kindly request. 우리는 친절하게 데디아를 요청합니다. Request. 바로 request 뒤에 should가 생략된 게 좀 어울려요. 당신이, 여러분이 keep in mind는 요거를 have로 바꿔도 똑같고요. Have something in mind는 뭔가를 명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두다니까. A few regulations. Regulation 뜻이 뭐죠? 규칙. 그죠? 통제할 때 필요한 거, 규칙. 자, 몇 가지 규칙을 명심해야 할 것을 친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First, 첫 번째.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first, second 하고 first, second, lastly가 나오죠. 이게 원래 담화의 목적이잖아. 담화의 목적은 뭐 문제가 쉬웠을 거고, 학교에서 만약에 유형을 바꾼다고 할 때 세 가지 조언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조언에도 뭐 들어가지 않는 걸 물어보시거든요. 세부적으로 잘 기억을 하자고. First, don't feed the animals. Feed 뜻이 뭐예요? 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고, 그죠? 그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고, 아니면 throw things, 물건 같은 거 던지지 마세요. Cage가 맞아요? Cage, 동물 우리 안에 물건 던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as는 because의 의미라고 하세요. As, 왜냐하면 it can make them sick. 동물들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cause a lot of stress. 이렇게 뭐 던지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second, 두 번째. Turn off 카메라 자체를 꺼라가 아니에요. 카메라 플래시를 꺼라. 플래시를 끄세요. 뭐 하는 동안? Take picture of 뭐가 뭔가의 사진 찍다죠. 동물 사진 찍는 동안 말이죠. 왜냐하면 사진 찍는 건 요 단어도 아마 안 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이걸로 들었겠죠. Start. 그치? 요 단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Startle 뜻이 뭐지? 모르겠지. 대충 뭐 같아. 플래시 끄래. 왜냐하면 플래시를 터뜨리면 동물들을 뭐 같아? 정황상 동물들을 스타트를 하게 할 수 있대. 뭐? 아프게 하잖아. 아프게 하잖아. 플래시 터뜨리면 동물이 아파. 고민 많아. 플래시 터뜨리면 존나 아파. 놀라게 하더라 동물들. 스타트. 발음 따라해볼까? 스타트. 스타트. 놀라게 하더라는 동사고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이 단어 아셔야 돼요. 동물들을 놀라게 할 수가 있어요. Lastly,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Don't leave. 자, leave 뜻이 뭐겠죠 여러분? 떠난다 말고 남겨두다, 내버려두다. 그 다음 요 단어도 아마 잘 안 들었을 거야. 못 들었을 거야. Attend가 뭐지? Attend가 뭐죠? 어디에 참석하다, 출석하다, 뭐 집중하다는 뜻도 있고. 근데 보세요. Attended는 뭐야 그럼 이건? PP가 돼서. Attended는 뭐야? Attend가 참석하다야. Attended는 뭐니 이건? 참석되어져 있는. 그죠? 함께 있는 이럴 뜻이라고. 어디 붙었지? 뭐야 그래서? 부모가 동반되지 않을 뜻이에요. 같이 누군가 있지 않아. Attended. 요 단어 아마 빈칸에 이런 걸로 나오면 잡아내기 쉽지가 않아요. Unattended. 그래서 누군가 함께 있지 않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아이들을 어른이 없는 채로 애들끼리만 내버려 두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누가 동생이 없는 채로 애들끼리만 내버려 두지 마라. 아이들은 get lost 뜻이 뭐죠 이거? 길을 잃어요. 길을 잃을지도 모르고요. enter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 단어도 아마 못 들었겠죠? prohibit 이란 단어 저랑 외운 적이 있는데 prohibit 뜻이 뭐지? prohibit 뭐라고? 뭐 다 달라? 터득비. 우리 병민이가 병원 갔다 와서 지금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원래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데 오늘 약간 발음이 뭐 입에 뭐 했대. 그래서 이해 좀 해주세요. Prohibit 뜻이 뭐지? Prohibit 막다, 금지하다는 용어예요. 그래서 prohibited 뭐다? 금지된 지역, 금지된 지역. 자, 따라해봐봐. Prohibited. 따라하세요. Prohibited. 오케이. 금지된 지역에 아이들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I hope you enjoy your tour.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만한 표현들이 몇 개씩 등장하죠? 단어 하나나 놓치지 않네요. 단어 하나라도 놓치면 듣기 할 때 당황해서 틀리게 된다.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지금 우리가 체크한 것들 주의하면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ood morning. Welcome to Sunshine Zoo. I'm Mr. Johnson, the head of the zookeepers. We're working hard to ensure the safety of tourists and animals. Before the tour, we kindly request that you keep a few regulations in mind. First, don't feed the animals or throw things at the cages, as it can make them sick or cause a lot of stress to them. Second, turn off the camera flash while taking pictures of the animals because it can startle them. 뭐래요? Startle인데 startle them. 아, 이어버리는 거죠? T 발음 다 나니까 startle them. 이어버려서 startle, startle, 놀라게 할 수 있다. Lastly, don't leave young kids unattended. 뭐래요? Don't leave young kids unattended. 그죠? Unattended. 누군가 함께 동승되지 않는 채로 걔들끼리 unattended. They might get lost and enter prohibited areas. 아, 참 어렵다. 그죠? Enter 어디라고? Enter prohibited areas. Prohibited areas. Enter prohibited areas. 기억하시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한번만. And enter prohibited areas. I hope you enjoy your tour. 오케이. 자, 됐죠? 자, 그다음 갑시다. 특히 재밌지 않니? 이렇게 하니까. 자, 4번으로 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소할 만한 표현 밑줄 긋은 걸 잘 보세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Honey, you're home early. 집에 일찍 왔네. Hi, sweetie. 그래, 자기야. Where's Kathy? 딸이 있나 봐. Kathy 어디 있어? She went shopping with a friend. 자꾸. She, 요 S는 has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요 최근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따져봤을 때 쇼핑을 계속 너무나 하고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 She's been going shopping a lot lately. Lately는 여러분 늦게가 아니에요. 쇼핑 늦게 간다가 아니야 이건. 얘는 최근에, 최근에. 늦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쇼핑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뜻이야. She must have spent 중요하죠. Must가 뜻이 뭐라고 이거? 우리 했는데 이거? 어? 그렇지. Must 틀림없다는데 뒤에 봐봐. 현재 완료가 붙었네. 맞나? 아니요. 뭐라 그랬니 이거? 과거 완료라고. 그래서 전체가 뭐가 된다고? 뭐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우리 뭐부터 했잖아. 그지? She must have spent. 우리 캐티가 must have spent 보냈음에 틀림없어. 모든 그녀의 allowance는 용돈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이거. allow가 뭐지? allow. 허락하다. 그죠? allowance는 그럼 NC가 붙은 명사가 되거든. allowance는 무슨 뜻이 있을까? allowance.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럼? allowance는 허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는데 이건 내가 쓰도록 허락된 돈. 그래서 용돈이라는 뜻이 있는 거. allowance. 알아두시고. 따라해보자. allowance. allowance. 지금 발음하는 단어들은 이따가 꼭 반들어보세요. must have spent. 요게 들리나 보라고. must have spent. 썼으면 틀림없어. 들리나 보라고 했다가. 이제 여자가 부인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She asked for가 요구하다요. 저에게 요구했는데 더 많은 돈을 어제 말이죠. 이상의 돈을. 저는 걱정을 느껴요. Kathy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바로 about 뭐에 대해서 how she spent her money.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해요. 나도 역시 걱정해요. 뭐 she have to learn, have to 뭐지? have to 해야 한다. 배워야만 할 건데 how to manage 그녀의 돈을 바로 on her own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So on her own 스스로 본 돈을 manage가 뭐죠? 관리하다.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할 것 같아. Yeah, I think 내 생각해요. 맞아요. 진주와 가주어요. 해석 안 하겠죠? The role of the parents. 부모의 역할이죠. 뭐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아이들에게 how to do that. 이 두 대씩 받는 건 뭐예요?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가르치는 거 말이죠. 당신 말이 맞아. We should help Kathy. 도와줘야겠어. Be. 이것도 아마 잘 안 들었을 거예요. Financial 뜻이 뭐죠? Financial. 재정적인 돈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smart, 현명해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만 돼. 요거만 따라해보자. Financially. Financially. 뭐라고? 재정적으로, 돈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Financially smart. Of course, 물론 이제 home, 집이란, 가정이라는 거죠. Should be place, 장소가 돼야 되는데 요것도 알았습니까? Gain,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요 단어, proper 뜻이 뭐지? Proper 뭐예요? 자기가 모르는 단어는 100번 들어도 안 들려요. 뜻을 알아야 돼. 적절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적절한 소비 습관, properly spending habits.
적절한 소비 습관을 to gain, 얻을 수 있는, 얻어야만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알려줘야 된다.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talk about her, she comes back home. 집에 오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캐티 졸라 잔소리 듣겠네, 그제? 자, 들어볼게요. 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단어들 must have pp라든지 allowance라든지 뭐 이런 financial이 잘 들리나 봅시다. 4번 여자의 것을 고르시오. Honey, you're home early. Hi, sweetie. Where is Kathy? She went shopping with her friends. She's been going shopping a lot lately. She must have spent all... Lately 들었니? Lately. She's been going shopping a lot lately. A lot lately. A lot lately.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는 건 lately 이렇게 발음 안 한다고. T 발음 거의 안 해요. A lot lately. She must have spent all of her allowance. 뭐라고? She must have spent. She must have spent. 거의 이어버리죠. She must have spent all her allowance. 그렇죠? Allowance가 다시. Must have spent. Must have spent all of her allowance. She must have spent all of her allowance. I think so. She asked me for more money yesterday. I'm worried that she doesn't think about how she spends her money. I'm worried too. She'll have to learn how to manage her money on her own. 그녀 스스로 혼자서 뭐라고? On her own. 잘 들으세요. On her own. 스스로 하는 걸 배워야 돼. She'll have to learn how to manage her money on her own. Yeah. I think it's the role of the parents to teach their child how to do that. You're right. We should help Kathy to be financially smart. 어떻게 한다고? Kathy가 어떻게 되도록? To be financially smart. Financially smart. Of course. Home should be the place to gain proper spending habits. 뭐라고? Proper, 그 들렸으면 proper, gain proper spending habit. Gain proper spending habit. Gain proper spending habits. I agree. Let's talk to her when she comes back home. Okay. 자, 그 다음 갑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 듣기를 들어보셔야 돼. 그래야 시험 때 듣기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스크립트를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발음이 다른, 여러분 머릿속의 발음과 상당히 다르거든 사실. 자 보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Thank you for sitting. 뭐 됐고요. 고맙고요. 고맙고요. No problem. 문제 없고요. Mention 뜻이 뭐죠? Mention 뭐죠? 언급하다. 제가 핸드폰 상으로 전화를 먼저 드렸거나 핸드폰 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I'm writing an article. 발음이 이렇게 article이 아닙니다. article. T 없어요. article. 저는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당신에 대한 기사를 말이죠. For school newspaper. 이제 우리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h, that's right. 네, 맞아요. 알고 있어요. 요것도 우드예요. I'd like to. 알기를 원하는데 What first attracted you? Attract 뜻이 뭡니까? 끌어들이다. 매력을 느끼게 하다. 무엇이 처음으로 당신을 이 일로 끌어들이게 했나요? 그러니까 이 일을 뭔지 모르겠어. 아직 이 일을 왜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고 남자가 A documentary. 우리가 아는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A documentary. 발음이 documentary 이렇게 돼요. Disease 뜻이 뭐죠? Disease. 질병. 질병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질병은 질병 아니겠죠? 미쳤나봐.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봤어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이제 봤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 다음 단어 보세요. Inspire 뜻이 뭐지? Inspire 영감을 주다 그죠? 뭐 하게 만들다. So a documentary about diseases that I saw in a middle school science class inspired 여기 주어 동사를 이렇게 돼요. 저에게 영감을 줬죠. 그 내용을 기억하자면 중학교 때 봤던 다큐멘터리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다. I see. 들었는데 You do medical volunteer work. 자, 의학적인 volunteer work 뜻이 뭐죠? 자원봉사도 하는데 매년 의료 관련 자원봉사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하고 있어요. Some of the nurses, 저의 병원에 있는 몇 명의 간호사들이 도와줍니다. 제가 환자 치료하는 것을 바로 어디? 이따가 안 들렸을 거야. Isolate 뜻이 뭐죠? Isolate 뜻이 뭐지? 이게 고립시키다라는 뜻입니다. PP가 돼서 고립된, 외떨어져 있는. 따라해볼까? Isolated areas. 두 개 아마 이어줄 거 있다, 발음을. 따라오세요. Isolated areas. Isolated areas.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 도와줘요. That's so, 요 단어 아닙니까? Impressive. 뭐지? Impressive 뭐예요? 인상 깊은, 강한 인상을 주는. That's so impressive. 정말 인상적이네요. Finally, 마지막으로 조언이라도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이냐면 Who want to be doctors like I do?
여기서 이제 질문한 요게 얘가 아마 학생인가 봐. 그래서 저도 당신처럼 의사가 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는 의사 되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해줄 조언 있으신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Like I do는 그때죠. Like I do. 저도 의사 되길 원하는데 저처럼 그걸 원하는 학생들에게 해줄 조언 있으신가요? Well, always remember to. 이제 보세요. Remember to 부정사 뜻이 뭐라 그랬죠 이거? Remember to 부정사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미래가 됩니다. 투부정사 미래이기 때문에 Always remember to put others' needs before your own. 보세요.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게? Put 놓아둬라. 다른 사람의 needs, 필요, 요구를 그죠? 어디 앞에다가 너의 own이 받는 건 너 자신의 own 뒤에는 아마 need가 생략됐을 거라고 이렇게 너 자신의 욕구 앞에다가 다른 사람의 욕구나 필요를 놓아둘 것을 잊지 말아라. 무슨 얘기야 이거? 항상 누굴 먼저 생각해라. 네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해라. 봉사 정신을 가져라. 이게 하고자 하는 조언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요점이네요. 아, 사진 찍을 수 있나요? 간호사들과 함께 말이죠. 그 신문의지를 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의사하고만 사진 찍은 게 아니라 누구하고 의사 본인 그리고 간호사까지 다 같이 사진 찍었다. 학교 신문의지를 사진을. 자, 들어볼게요. Thank you for sitting down with me today. Hello, Aaron. Thank you for coming here. No problem. As I mentioned on the phone, I'm writing an article about you for our school newspaper. Yes, that's right. So, I'd like to know what first attracted you to this job. A documentary about diseases that I saw in a middle school science class inspired me. I see. And I heard that you do medical volunteer work every summer. I do. Some of the nurses at my hospital help me treat patients living in isolated areas. 뭐래요? 고립된 지역? Isolated areas. 그죠? 이어버리죠. Isolated areas. That's so impressive. Finally, do you have any advice for students who want to be doctors like I do? Like I do? 무슨 뜻이라고 이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죠? Well, always remember to put others' needs before your own. Put others' needs 어디 앞에? Before your own. Your own. 네 거 앞에. 다른 사람 욕구를 먼저 앞에 넣어둬라. That's an important point. Can I take pictures of you with the nurses for our article? Sure. Please come this way. 오케이. 자, 그 다음. 가야 돼? 알았어. 가. 공부하러 와서 수업까지 들었네. 고생했어. 자, 좀 더 합시다. 아, 자, 이거 봅시다. 또 중요한 표현 뭐가 있는지 봅시다. 자, 켈리 안녕. Have you finished? 너 prepare 뜻이 뭐죠? Prepare. 여러분, 준비하다. 준비하는 거 끝마쳤니? 뭘 위한 준비냐면 skit이란 게, 이거 나오면 안 들었을 거예요. skit. 얘가? 안녕. 촌극. 촌극이 뭔지 아니? 짧은 연극 같은 거. 풍자. 풍자한 연극 있죠. 뭐 개콘의 약간 개콘의 코너 하나하나 있잖아. 그런 걸 총극, 스킷이라고 스킷.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짧은 연극. 그래서 풍자 콘테스트가 있나 봐. 총극 콘테스트 준비 끝내니? 이번 금요일에 하나 봐. 이번 금요일에. 그랬더니 뭐 거의 다 끝났어. 그거 한번 봐봐. 배너는 뭔지 알죠? 요거 긴 거 배너. 그 풍선이 달린 배너가 이게 뒤쪽에 있는데 무대 뒤쪽에 있는 풍선 달린 배너가 정말 좋아 보이지?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It looks neat. 뜻이 뭐죠? Neat? 뭐지? 어떻게 보인다? 얘가? Neat 뭐다? 깔끔한이라는 형용사예요. Neat. 여러분, 이 단어는 중등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단어가 많이 부족해요, 다들. 자, 그거 좀 깔끔해 보이네. 소파, 그 무대 위에 소파는 뭘 위한 거니와 for. 그거는 첫 번째 촌극에 쓸 거야. 촌극이 여러 개 있나봐. Okay, the starship. 그 별 모양의 트로피가 있는데 테이블 위에. 그거 정말, 뭐야, 멋져 보이네. 그거 있잖아. winning class. 그 우승하는 반 학급을 위한 거니 그랬더니 exactly. 뜻이 뭐예요? exactly. 뜻이 뭐예요? 맞아, 바로 맞아. You're right. 이럴 뜻이에요. 발음이 exactly라고. T를 거야. exactly. 바로 맞아. 우승하는 반이 보세요. get to는 여기서 도착하다가 아니고요. get to 뒤에 동사 원형은 하게 되다는 뜻이에요. 우승 이제 잘 봐. 우승하는 반이 will also 또한 뭐야? 공연을 하게 될 거야. 어디에서? 학교 축제에서 얘네가 우승팀이 공연을 다시 한번 앵콜 공연을 하게 된다. get to perform 도착하다가 아니라 공연하게 될 거야. That's amazing. And what's a curtain?
이거 발음 보세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 커튼이라 하지, 그지? 영어에 커튼이라고 안 해. T 발음 안 하기 때문에 따라해봐봐. 커튼. 커튼. T 발음 거의 안 해요. 이따 들어보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튼. 근데 우리 커튼으로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커튼도 있다. 커튼은 뭐에 쓰는 거야? I haven't seen it before. 그거 haven't seen it. 본 적이 없는데. 자, 요건 PP입니다. Set up. 설치되었다. 이렇게 돼요. 바로 그 어제 콘테스트를 위해서 설치되었던 거야. 그거는 이 커튼의 용도는 뭐냐면 바로 뭐라고? 한 극과 촌극과 그 다음 촌극 사이에서 이제 뭐 가려주는 막 역할을 하나 막 커튼이.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사용이 될 거야. 끝내주네. 근데 저 안경 쓰고 있는 저 소녀는 누구니? 걘 주디인데 그녀는 뭐 스태프 직원이야. 또 다른 학급의 직원이야. 알겠다. 이제 정말 재밌을 것 같네. 와서 꼭 보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스킷이란 단어하고 생소한 단어 커튼이란 단어 한번 들어보자. 그림에 스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Hi, Kelly. Have you finished preparing for the skit contest this Friday? Yes, I almost have. Skit contest this Friday? Have you finished preparing for the skit contest this Friday? Skit, yes, I almost have. Take a look. The banner with balloons at the back of the stage look... Banner 잘 안 들리죠? Banner, 그죠? 짧게 해서. Good luck. The banner with balloons at the back of the stage looks good, doesn't it? Yeah, it looks neat. What's the so? 뭐라고 깔끔해 보이는 뭐라고? It looks neat. 짧게 한다. It looks neat. Doesn't it? Yeah, it looks neat. What's the sofa on the stage for? It's for the first skit. Okay. The star-shaped trophy on the table looks cool. Is it for the winning class? Exactly. The winning class will also get to perform at the school festival. 뭐 하게 되다 뭐라고? Get to perform, 그죠? Get to perform. Winning class will also get to perform at the school festival. That's amazing. And what's the curtain for? 뭐래요, 여러분? 커튼? That's amazing. And what's the curtain for? 그죠? Curtain for. 산도 영어로 산. 그러면 산. Mountain이라고 안 해요. 뭐래요? 어떻게? Mountain, 그죠? 티바로 거야, Mountain. Curtain. I have 단추 영어로 뭐야? 단추 영어로 뭐야? 클립. 단추 영어로 뭐야? 버튼이라고 안 돼요. 뭐라고 해? 버튼. 티바로 뭐야? 버튼. I haven't seen it before. It was set up for the contest yesterday. It'll be used between skits. Wonderful. 커튼의 용도는 뭐다? 바로 천극과 천극 사이에 가려준 역할한다. Who is the girl wearing glasses? 저 봐. Who is the girl wearing glasses? 잘 안 들려요. 안경, glasses. Wearing glasses. Who is the girl wearing glasses? That's Judy. She's a staff member from another class. I see. The contest will be really fun. You should come and watch.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자. 자, 7번. 자, 이것도 볼게요. 안녕 헬스 뭐 알리스 안녕 그랬더니 안녕 great 뭐 잘 지내 get used to가 뭐죠 여러분 get used to 뭐요 뭐뭐에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로 알아두세요 get used to 뭐뭐 익숙해지다 자 나 지금 익숙해지고 있어 새로운 neighborhood 뭐니건 새로운 동네에 익숙해지고 있어 이제 아마도 뭐 새로 이사 왔나봐 good have you met any of your other neighbors 다른 이웃들 만나봤니 그랬더니 몇 명 만났지 저녁도 먹었는데 next door 옆집 이웃들과 팀 줄리 그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날 먹었어 좋네 I know the couple 그 커플 나도 잘 알지 I do exercise 운동도 한대 얘는 그들과 운동을 하는데 바로 community center를 뜨지 뭐니건 커뮤니티 센터 뭐예요 이거? 동사무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센터 같은 거 주민센터에서 운동을 가끔 나 같이 해 주민센터라고 그랬더니 화제가 이제 바뀌어요 장소가 어디니 그랬더니 그거는 퍼스트 오피스 뜻이 뭐죠? 퍼스트 오피스 우체국입니다 주민센터 위치는 우체국 옆이에요 I go there 나 거기 가는데 테이블 테니스 보세요 여러분 테이블 테니스 뜻이 뭐지 이거? 탁구예요 탁구 탁구를 하기 위해 거기 가는데 매주 매 보세요 위 위켄드라고 해서 뭐니 그러면 매 주말마다 그죠? 위크데이가 아닙니다 주중이 아니라 주말마다 간다 세부 내용 잘 잡으셔야 돼 우측 옆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 테이블 테니스 들어간다 재밌어 보이네 플레잉 나도 역시나 좋아해 Why don't you 뜻이 맞아? Why don't you? 뭐만 한 게 어때? How가 똑같아 할까? 그래서 나와 함께 토요일날 같이 가는 거 어때? 그랬더니 나도 그러고 싶지만 자 보세요 through, 원형인 through
throw away가 뜻이 뭔지 아니고? throw away? 버리다 버리다. 던지는데 멀리 버려버리지. 아, 너 멀리 던지는 거, 버리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라켓, 테니스 라켓을 버려버려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extra 보세요. extra 뭐지 이건? extra 여분, 그죠? 나 여분 하나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빠르게 들어보자. 여자가 남상 적절한 것. Hello, Alice. How are you? Hi, Chris. I'm doing great. I'm getting used to this new neighborhood. Good. Have you met any of your other neighbors? I met a few. I had dinner with my next-door neighbors, Tim and Julie, last Saturday. That's nice. I know the couple well. I do exercises with them at the community center. Community center? 주민센터 어떻게? Community center, 그죠? 티바람 다 하는 우리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Community center, community center. 따라해봐. Community center, community center. 요 티바람을 없애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 한 번 더 들어봐. Exercises with them at the community center. Community center, where is it? It's next to the post office. I go there to play table tennis every weekend. That sounds interesting. I like playing table tennis too. Then why don't you join me this Saturday? I'd like to, but I threw my racket away before moving here. Can you lend me one? Sure, I have an extra. Thank you. 자, 그다음 I have an extra라고 했다. 자, 8번으로 가자. 자, 제이크야, 우리 자 보세요. Presentation 말 그대로 발표예요. 우리 발표가 over 끝났어. 요 단어 좀 안 들렸을 것 같아요. Relieve가 relieve 요게 안심시키다라는 완화시켜주는 뜻이에요. Relieve. 이제 좀 안심이야, 이러니. Relieved. 나 이제 안심이 느껴져. So do I. 나도 역시 그래. And what will you do now? 이제 뭐 할 거니? 그랬더니 나는 I'm thinking of going ice skating. 뭐다? 나 이제 스케이트 타러 가는 걸 생각 중인데. 재밌겠다. 어디서 할 수 있니? 그랬더니 There's ice rink가 있대. 바로 어떤 쇼핑몰 같은 몰에. 그 몰은 I have my part-time job. 뭐야 이거? Part-time job? 알바. 알바. 내가 알바하는 곳에 몰이 있는데 거기에 ice rink가 있어. 그래서 How is it? 어떻게 돼? 뭐 그거 어때? How is it? 그거 어때? 이런 뜻이야. 그거 어때? 그랬더니 nice and big 크고 또한 discount 뭐야 이거? discount 뭐지? 할인이 있는데 학생 할인도 있어. 또 났네? 가는 거 어때? 아이스 뭐 같이 타는 말이야? I wish I could.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런 얘기야. 그러고 싶지만 갈 수 없어. 못 가는 이유는 Why do you have something? 그 밖에 다른 거 할 거니? 그랬더니 맞아 나는 trip. 아 부산으로 여행 가야 되는데 친구들과 내일 말이야. 이 남자랑 이 남자제가 여자가 까인 거지 지금 이 여자랑 정말 데이트하기 싫었나 보다. 자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 가야 돼. 그래서 나는 pack my bag. pack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짐을 꾸리다. 아, 가방 좀 꾸려야 돼. no problem. we can go and scan next time. 뭐 별명 없네 그죠? 쉽네요. 자 요거 한 번만 들어보자. 별명이 없어요. 웬만하면 갈 텐데 여자가 괜찮으면. 그럼 남자친구끼리 약속 있어도 어떻게 돼? 정말 좋아하는 여자애가 같이 가자고 그랬어, 링크장에. 그 남자친구들끼리 부산 여행 가기로 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치? 바로 카톡에 하고 야 나 못 가. 대박. 경민이가 나한테 아이스크림 가자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약속을 취소할 거 아니야. 그지? 애 안 좋아하는 거야. 대화를 듣는 스킬을 고르시오. Jake, our presentation is finally over. I feel so relieved. So do I. And what will you do now? I'm thinking of going ice skating. That sounds fun. Where can you do that? There's an ice rink at the mall where I have my part-time job. Really? How is it? It's nice and big. There's also a discount for students. Why don't we go ice skating together today? I wish I could, but I can't go. Why? Do you have something else to do? Yes. I'm going on a trip to Busan with my friends tomorrow, so I have to pack my bag. No problem. We can go ice skating next time. Have a nice trip. Thanks. See you later. 자, 그럼 9번으로 갈게요. 자,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티켓을 사길 원하는데 The next Caribbean City Bus Tour를 말이죠. 그랬더니 자, 보세요. Depart라는 단어 좀 못 들었으면 안 돼. Depart, 뭐지? Depart 뭐야? Depart? 이게 떠나다 라는 동사로 떠나다. 그래서 There's one 하나가 있는데 Depart at 11 a.m.
오전 11시에 떠나는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Departing, departing이라는 단어. 그 지역 괜찮나 그랬더니 Sounds great, 좋네. How much is the 보세요. Fair, 요거. 요게 아니에요. 얘는 달라. 얘는 공정 아니고 얘는 스펠링 이렇게 돼. Fair, 뭐다 이거? 요금. Fair, 요금이라는 단어. Fair, 요금.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요게 아마 계산 문제로 나왔겠죠? 자, 티켓 어른은 한 명당 30달러고 뭐 한 3만 얼마 정도. 오케이, how much is it? child는 얼마냐? 20달러예요. 그래서 티켓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어른 2명에다가 그럼 60에다가 플러스 하나니까는 20, 그죠? 80이네, 그죠? 그리고 다운로드 쿠폰. 요 발음도 쿠폰이라고 안 해요. 거의 쿠폰, 약간 U 발음 비슷해요. 쿠폰, 그죠? 쿠폰. 쿠폰 받았는데 웹사이트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네, 쿠폰과 함께라면 save $10 off래, 그죠? total fare 또 낫는 거죠? 총 비용에서 10% 할인된대. 80에서 할인된 게 얼마예요? 그러면은 8 빼서 그러면은 72가 된대, 그지? 72가 답이었네. Sounds great. 쿠폰 쓸게요. How, 보세요. How would you like to pay라는 단어 잘 보세요. 지불하는 거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라는 건 지불 수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 단어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지. 뭐 by credit card, 신용카드로요, 아니면 by cash, 현금으로요 라고 할 때 여기에 빈칸이 나온다면 how would you like to pay가 나와야 돼. 어떻게 지불하길 원하세요? 지불 방법을 묻는 거.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How may I help you? I'd like to buy tickets for the next Greenville City bus tour, please. There's one departing at 11 a.m. Is that time okay with you? Sounds great. How much is the fare? A ticket for an adult is $30 per person. Okay. How much is it for a child? It's $20. How many tickets do you need? Two adults and one child. And I downloaded a coupon from your website. Can I use it? Sure. With that, you can save 10% off the total fare. Sounds good. I'll use the coupon. All right. How would you like to pay? By credit card. How'd you like to pay? 빨리 했어요. 빨리 했어. 빨리 들어. 자, 보자. 10번으로. 자, 지금 이걸 좀 볼래? I got global student. 나 이제 그 국제학생 카드 얻었어. 그랬더니 국제학생 카드의 이제 용도를 잘 보자고. 한번 보자. 모든 학생들이 그거 얻을 수 있니? 그랬더니 오직 자 조건이 있어. 16에서 25세까지 학생들만이 얻을 수 있지. Prove가 뜻이 뭐예요? Prove? Prove 뭐지? 증명하다. 그건 증명해 줬는데 이 카드는 바로 We're student.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학생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 나가면 학생 할인 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학생 신분이 증명이 돼야 되니까. Sound useful. Get my 난 이제 내 거는 얻어야겠다. Good idea. Once 접속사로 뜻이 뭐예요? 한 번이 아니라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일단 네가 그거 얻게 되면 자 의자는 안 들렸지. Valid 뜻이 뭔지 valid 안 들렸으면 분명합니다. 뜻을 모르기 때문에 뭐다? 이거 타당한 유효한 이런 뜻이야. 유효한 얼마 동안? 3년 동안 유효하네요. 3년 동안. 그래서 오래 했으면 3년 뒤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만 써먹을 수 있다. 그렇구나. What do I need to do? 내가 뭘 해야 되니?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Get이 뭐 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거든. 이 원은 앞에 있는 그 국제학생 카드를 말하잖아. 그 뒤에 이 단어가 뭐냐면 원형인 issue 있죠? 이 뜻이 뭐예요? 명사로는 뭐예요? 주제나 문제라는 뜻이 있고 동사는 뭐가 있냐면 이게 엄멋을 발급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요. 근데 앞에 카드이기 때문에 issued라 PP가 된 거야. 그 카드 하나 issued 발급되게 get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얘기야. 여기다 잘 들으세요. Get one issued. Get one issued. 그 다음 요도 몰랐죠. Submit 뜻이 뭐지 이거? Submit? 어? 그걸 제출하다. 동의어는 hand in이 있어요. 안쪽으로 건네주는 거. You need to submit. 카피 복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학생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뭐죠? 뭘 제출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애플리케이션 뭐지 이게? 애플리케이션? 앱이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다른 뜻이야. 이게 바로 지원이야. 지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폼 지원서는 지원서 제출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학생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지원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학교 사무실에다가. 자, 시간 얼마나 걸리니? Get it, 또 나왔죠? Get it issued. 발급되어 있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랬더니 약 2주간 걸리고 그거를 뭘로 받아요? 직접이 아니라 우편으로 받아요. 우편으로. 이메일 아닙니다.
By mail은 우편입니다. 집으로 우편으로 실물을 오는 거야. 우편으로 발급받을 거야. Thank you for information. Welcome. 지금 당장가 문 닫기 전에 그랬더니 마지막 거 보세요. Might as well. 이것도 안 들렸겠지? 들렸어도 뜻을 모르죠? 뭐뭐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이야. 나도 나 한번 해보는 게 나은 것 같아. See you. 나중에 보자. 이렇게.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Jim, take a look at this. I got a global student card. Oh, let me see it. Can all students get one? Only students from 16 to 25 years old can get one. It proves that we're students when traveling abroad. It sounds useful. I might get one myself. That's a good idea. Once you have it, it's valid for 3 years. I see. 타당한 용어로 말하고? It's valid. It's valid. 좀 안 들려요, 그죠? It's valid. For 3 years. I see. What do I need to do to get one issued? You need to submit a copy of your student ID card and an application form to the school offic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it issued? It'll take about 2 weeks, and you'll receive it by mail. Okay.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You're welcome. You can go right now before the office closes. I might as well try. See you. I might as well. 자, 그 다음 봅시다. 11번 차임 벨은 그냥 뭐 띵동하는 그 초인종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띵동하고 벨이 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뭐 이런 사람인데 여기 대학교 브로드캐스팅 방송센터입니다. 그랬더니 Clearwater University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입니다. 5km 마라톤 정도로 보시면 돼요. 5km 무슨 대학교 5km 마라톤이 Will be held. 이게 held가 뜻이 뭐 held. hold가 뭐니? 동사로 열다라는 개최하다는 뜻이 있어요. Will be held 개최될 건데 11월 24일에 목적은 celebrate 뜻이 뭐죠? celebrate 뜻이 뭐예요? 축하하다, 기념하다. 무엇을? 바로 the school's 15.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해야 돼. 내용 일치로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죠? 15th. 그죠? 발음 다릅니다. 이게 뭐예요? 15는 15. 어떻게 구분하냐? 잘 안 들리는데 얘는 15이기 때문에 얘를 좀 길게 하고 강조하고 15, 15입니다. 얘는 어때요? 50은? 50. 네, 짧아. 50. 얘는 15 뒤에 있고 얘는 50. 물리적으로 잘 안 들려.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구분하시면 돼요. 얘는 50주년이에요. Anniversary가 뜻이 뭐다? Anniversary 기념일이라는 기념일. 5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50th anniversary. 50th anniversary. 이따 들어보시고 문학생들과 그 다음에 자 보세요. Faculty members. Faculty가 뭐냐면 이게 교수진이란 뜻이죠. 교수진. 교수진, faculty, 가르치는 사람들. 모든 학생들과 교수진들까지도 can participate in 뜻이 뭐죠? participate in 참가다. 참가할 수 있는데 in the run. 바로 그 마라톤의 달리기 대회. 자, 아침이죠. 아침 10시에 시작하고 참가자들은 run a course 할 건데 through the campus. 뭐다? 캠퍼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뜰 거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들었죠? entry라는 게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entry fee는 fee도 비용이라는 뜻이 있거든. entry fee 참가비입니다. 참가비는 학생들 경우엔 5달러고 교수진들 혹은 이제 교수진도 되고 뭐 직원도 되고요. 교수진 직원 다 돼요. 직원들 교수진 같은 경우는 15달러를 더 많이 내시고 자, 물 한 통과 약간의 스낵이 will be provided. 보세요. 요거를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will be provided. 뭐래요? 이건 제공이 될 거다. 그 주차장에서 준대. 자, 그 달리기는요. will be finished 끝나게 될 건데 약 정오 정도에 끝나고 점심 이후에는 음악 콘서트도 있어요. 메인홀에서 오후 2시로 PM으로 바뀌었어요. 관심 있다면 사인업 그 등록을 하세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서는 학교 홈페이지 뭐 등록방 잘 봐.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던가 아니면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되냐? in person 직접입니다. 도서관에서 직접 와서 등록하면 된다. 학교 홈페이지 방문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등록하려면 학교 도서관으로 직접 in person 직접 가면 된다. Clearwater University 다음 내용을 읽을 고르시오. Hello everyone. This is Jane Parker from Clearwater University Broadcasting Center. The Clearwater University 5-kilometer run will be held on November 24th to celebrate the school's 50th anniversary. All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can participate in the run. It'll start at 10 a.m.
and participants will run a course through the campus. The entry fee is $5 for students and $15 for faculty members. A bottle of water and a small snack will be provided. The run will be finished around noon, and after lunch, there will be a music concert in the main hall at 2 p.m. If you're interested, you can sign up through the university website or in the school library in person. Thank you. In person이라는 단어죠? 직접 오면 된다. 자, 그 다음. 자, 12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 보세요. Brian, we're off. 이것도 보세요. 잘 안 들었을 거야. off가 뭐라고 항상 off는?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간 걸 off라 그래요. off 이렇게 뭐 그럼 일이 없다. 일이 없다. 내일 쉬는 날이다. We're off work tomorrow. 내일 우리 쉬는 날이네. 계획 있니? 그랬더니 나는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여기 여기 theater에. 그 다음에 요 발음 보세요. 극장. 발음 해볼까? 따라오세요. Theater. Theater. 우리 뭐라 그래? 시어터. 이렇게 하는데 영어식 발음은 theater. Theater. 아니? 자, 보세요. 몇 개의 newly released가 뭐예요, 여러분? Release. 요게 풀어주더란 뜻이고 영화이기 때문에 개봉하다가 돼요. 그래서 새롭게 개봉된 영화. Newly released. 발음 좀 안 들리죠? Newly released. Newly released movies가 있다. 그랬더니 나 같이 갈까? 그랬더니 well, let me see. 자, pause는 뭐 잠깐 약간 쉬고 We can see the timetable 말 그대로 시간표라는 뜻. Timetable, time 시간표. 자, 모바일 앱을 앱의 시간표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only tickets left는 예쁘네요. 그래서 these 이게 이것들이 바로 겨우 남아 있는 티켓들이야. 우리 한번 40가에서 한번 볼래 그랬더니 나 그 트레일러가 뭔지 압니까? 트레일러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예고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고편. 진짜 그 본편을 요약해서 광고용으로 내보내는 걸 트레일러라고 그냥 부릅니다. 예고, 우리는 예고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고편 봤어. 그거 정말 흥미로워 보이더라. I've already seen it. 나 이미 벌써 봤어. 그래서 안 되겠지? How about? 떠났죠? 호러무비는 어때? 그랬더니 be, 보세요. 요것도 하면 안 되겠을 건데 be fond of, 안 be fond of. 아니, be fond of, 밑줄 긋은 거? 뭐뭇을, 이 fond가 좋아하는 이라는 형사입니다. 그래서 뭐뭇을 좋아하다라는 추구예요. I'm not really fond of. 요것도 이어줍니다. 오브 같은 거 정말 안 들려요. Fond of, fond of. 이따 들어보세요. 다 이어줍니다. I'm not really fond of. 다 이어줍니다. 그래서 fond가 잘 안 들려요. Fond of, fond of 이어주기 때문에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 그랬더니 자, 얘가 3D나 4D 영화는 난 never seen 본 적이 없어. 너 원하니 try 한번 시도해보는 거 바로 special. 이것도 안 들렸죠? Feature, 특징, 기능 이런 뜻이에요. 얘가 말하는 특별한 특징이란 위에 있는 3D나 4D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D나 4D 기능이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영화들 한번 시도해보길 원하니 그랬더니 나 정말 보고 싶어. 그러면 나 생각하는데 I think that leaves us. 보세요. That은 앞에 있는 내용 받아서 3D나 4D 영화 보기로 한 것이 두 가지 선택으로만 우리를 남겨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지금 두 개 정도밖에 없네 이런 얘기예요. 3D나 4D 영화는 두 개밖에 없었나봐. This will start. 이거는 약 좀 늦게 우리한테 좀 시간이 됐네. 그랬더니 Let's see the one. 그거 보자. 더 일찍 시작하는 거 보자. 그랬더니 Must be this. 그럼 이거겠네. What do you think? 그랬더니 Look forward to 뜻이 뭐예요? Look forward to 뭐다? 뭐뭇을? 뭐뭇을? 보다가 아닙니다. 얘는 뭐뭇을? 너무나 기대하다. 나 그거 정말 보는 거 기대돼 이런 얘기입니다. I look forward to it. 그거 정말로 기대된다. 생소한 표현들이 꽤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Be fond of도 Ryan, we're off work tomorrow. Do you have any plans? I was thinking of going to see a movie at the Limestone Movie Theater. There are several newly released movies. Really? Can I come with you? Sure, let me see. We can see the timetable on the mobile app. These are the only tickets left. Why don't we try Funny Guys? I saw the trailer. It looked interesting. Oh, I've already seen it. How about a horror movie? I'm not really fond of that kind of movie. Okay. I'm not fond of 거의 안 들리죠. 다 들어보세요. I'm not really fond of that kind of movie. I'm not really fond of that kind of movie. 저 fond of that. fond of 이거 5분 거의 안 들려요. Okay. I've never seen a 3D or 4D movie before. Do you want to try out a movie with special features? 뭐라고? Special features? 특별한 기능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 보기를 원하니? Special features? Out a movie with special features? I'd love to. Then I think that leaves us with two choices. Okay. This movie starts a little late for me.
Let's see the one that starts earlier. It must be this one then. What do you think? Great. I look forward to it. 뭐라고? 너무나 기대돼? I look forward to it. 이것도 잘 안 들어. Look, I look forward to it. What do you think? Great. I look forward to it. 오케이. 자, 우리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 특히 이렇게 하니까 재밌지 않니 그래도? 하고서 듣고? 재미없나? 나만 재밌니? 표정 완전히 재밌다고 해줄게. 자, 13번 볼게요. 자, 허니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진짜 영어 잘하려면 또 우리나라 교육권 잘하니까 진짜 영어 잘하려면 듣기 맨날 해야 돼, 사실. 지금 이렇게 뭘 가지고? 제일 좋은 건 뉴스. 어려울 것 같지? 의외로 안 어려워. 스크립트 먼저 공부하고 들으면 앵커들은 발음을 또박또박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표준적인 발음은 구사해요. 얘네들보다 발음 더 어려워, 앵커들이. 그래서 그 듣기 하면 좀 재밌고, 듣기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BTS의 한류 열풍, 진짜 진짠가 뭐 이런 거, 이런 거만 뉴스에 나오거든.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된 뭐 북한 김정은이 뭐 인기가 오르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뉴스들 있잖아. 걔들이 이제 그거 하면 그거 딱 따갖고 우리와 관련된 거 딱 하면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되게 재밌거든. 그 듣기에서 원래 되게 재밌거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표현도 외워보고, 그리고 듣기로 들은 표현은 오늘 그 듣기로 한 표현들 중에 일부는 상당히 암기하기 편해요. 이미 암기가 됐던 거. 왜냐면 자기가 들었던 내용은 노래도 우리가 왜 잘 기억을 하냐면 들은 거라서 기억을 잘 하거든. 들은 거는 기억이 되게 오래 가요.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듣기를 많이 해야 맞아.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듣기 자체가 수업의 비중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은평은 그래도 듣기 시험에 들어가니까 한번 하는 거고, 원래는 이제 수능도 듣기가 좀 더 어려웠으면 듣기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딱 깔아서 제대로 된 듣기를 할 수 있는데, 수능 듣기는 솔직히 제가 경험상, 여러분 듣기 좀 걱정되긴 하겠지만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올해 저쪽 평촌 애들, 고3 애들도 그랬는데 평상시에 듣기 막 17개 중에 막 10개 틀리던 애도 이번에 수능 뭐 항상 해마다 그래. 걔 듣기 때문에 항상 걱정해. 내가 하는 얘기도 야, 듣기는 거의 안 들려. 왜냐면 수능 듣기는 졸라 쉽거든. 너네 모의고사 듣기보다 수능 듣기 더 쉽게 돼요. 애들 많이 틀릴까봐, 듣기 때문에 애들 울까봐 졸라 친절하게 딱 한 문제만 넣고 나머지 다 쉬워. 그 17개 중에 11개, 2개는 EBS의 방송 똑같잖아. 우리가 내신 대회 하는 것처럼 EBS 교재에서 그것만 미리 들으면 내용은 다 파악해. 딱 한 문제 정도만 어렵고. 그래서 애들이 듣기 10개 틀렸던 애들도 수능 끝나고 내가 그러거든. 야, 걱정하지 마. 듣기는 절대 많이 안 틀려. 애들 그래도 불안해. 수능 끝나고 나면 또 연락 와서 올해도 쌤 저 듣기 잘 봤어요. 다 그래. 10개 틀리던 애들도 쌤 저 듣기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원래 그런다니까. 수능 듣기 졸라 쉬워. 수능 듣기 거의 안 틀려. 그래서 문제긴 해. 듣기가 어려워야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들에서도 듣기를 열심히 들으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덩달아 이게 영어 실력도 올라가거든. 사실 듣기를 많이 하면 영어 실력 좋아져요. 이게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표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듣기는 아무래도 발음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시킬 수밖에 없거든. 아까 be fond of, 여러분 다 I'm not fond of 이렇게 외우잖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 I'm not fond of 다 이어버리죠. 그거 들으려면 잘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발음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영어 실력 많이 올라가. 근데 이게 수능 듣기가 너무 쉬워서 듣기 수업을 따로 뺄 수 없는 게 너무나 애석합니다. 듣기 수업을 하면 정말 재밌거든. 그 시간마다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서 다음 시간에 무슨 주제 할까 그러면 뭐 BTS요? 무슨 주제 할까 그러면 뭐 은평고 뭐 무슨 뭐 비리 뭐 밝혀주세요. 그러면 자료 찾아가고 이제 있으면 뭐 일진 않겠지만 CNN에서 그런 거 하진 않겠지만 뭐 어쨌든 그건 비싼 거지. 너희들이 원하는 주제 있으면 내가 찾아가고 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이러면 재밌거든, 듣기가 사실. 저는 옛날에 한창 공부할 때 듣기 수업 되게 좋아했어요. 듣기 수업 하는 거 자체를. 근데 지금 듣기를 수업을 하기엔 좀 학교마다 시험을 잡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만 더 해보자. 자, Honey, what are you looking at? 뭐 보고 있어요? This puppy is in the picture. 사진에 있는 귀엽 네 Who's puppy? 누구 거니? 그랬더니 cousin, 사촌, Amy 건데 there are five of them. 오, 다섯 마리나 있네. Must be difficult. 어려움에 틀림없어. Amy가, 자 보세요. Raise가 뜻이 뭐라고? Raise가? 뭣을 올리다는 뜻이 있는데 동물이나 사람이 오면 기르다는 뜻이 있다고. 걔네 다 기르는 거. Raise. 힘들 거야. 힘들게 틀림없어. That's why she. 그래서 Amy가 요청했지. We are willing to. 이것도 안 들릴 거야. Be willing to 뜻이 뭐라고 이거?
기꺼이 우리 배웠죠, 그죠? 최근에. 그러니까 자기가 외우면 듣기 들리게 돼 있어. 모르면 안 들려요, 절대로. 왜 우리가 기꺼이 raise one 하나를 기른다면 기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어. She knows 내가 개조하는 거 알잖아, 정말이야. That would be a good idea다 그랬다. Yeah, but are you sure? 확신하니 we can take good care of it.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남자가 raise the dog. 아, 과거형으로 썼죠. 걔를 길러봤대,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난 모르겠어, 나 몰랐네. You had a pet, 너가 애완동물이 있는지. I'll be able to take good care of it. 나 잘 돌볼 거야. With your help, 너가 너의 도움과 함께 말이야. 자, 보세요, 이거. Definitely. 아까 나왔네. 뭐라고, 이거? 뭐라고? 분명히. 뭐, 정말 100%. 맞아? 당연하지.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Definitely. 아, children will also, 아이들도 역시나 좋아할 거야. 알게 돼서. We'll help you. We have a puppy. 우리가 강아지를 얻게 돼서 말이야. 그때 대답이 원래 뭐였냐면, Alright, okay, 좋아. Tell me. Amy가 아마 딸, 아이인가봐. Amy에게, 아, 그, 저 위에 나왔던 개, 사촌. Amy에게 내가 말할게. We'll take one of her puppies. 그 중에 한 명 데려오겠다고.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 마무리합시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요. 번. 네, 마지막 가장 정. Honey, what are you looking at? Look at these puppies in this picture. They're so cute. Whose puppies are they? They're my cousin Amy's. There are five of them. It must be difficult for her to raise all of them. That's why she asked if we're willing to raise one. She knows I like dogs. Really? That would be a good idea. Yeah, but are you sure we can take good care of it? Of course. I raised a dog when I was a kid. Oh, I didn't know that you had a pet. I'll be able to take good care of it with your help. Definitely. Our children will also be happy to know that we'll have a puppy. Okay, 자, 여기까지 합시다. 조금 남았네. 다음에 하지 뭐.